세계의 정목의 인류 역사에 최고로 인정받는 징기스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을 큰 성을 함락시키는 일이나 백만대군을 처부수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은 내 마음의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 전쟁 이것이 가장 큰 전쟁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징기스칸이라도 자기 마음 속 내부에서부터 올라오는 염려, 근심, 두려움, 이 싸움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때 인터넷에 검색어 1위에 기록된 이런 인기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프냐, 안 아프냐? 안 아프면 걱정할 거 없다. 아프면 딱두 가지만 걱정해라. 그 병이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할 것 없다.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이게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네가 천국 갈것 같은가, 지옥 갈것 같은가? 천국 갈것 같으면 걱정할 것 없다. 지옥 갈것 같으면 한참 있다가. 지옥 갈 사람이 뭘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가 끝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장 큰 기쁨이 백년, 천년, 만년이 아니라 억년, 억만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이야, 이거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큰 기쁨이 하나 있으면요, 세상 살아가다가 잔잔한 기쁨 수백 개가 멀지, 잔잔한 염려, 건심들, 이런 거다 사라지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 죄사함의 기쁨, 영생의 기쁨,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소망, 생명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염려와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가지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활의 염려. 우리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무슨 재앙이 오늘 사고나 닥치지 아니할까? 이런 두려움들이 다 이게 세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두려움, 이거 정말 귀한 두려움이에요. 축복과 연결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두려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잘까봐 늘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10편 13편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예, 여러분 다위선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깨어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눈을 밝혀달라는 다위선요 골리아 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의 천천만만의 군사가 달려와도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쓰나미가 달려와도 와도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이 다비스의 믿음은. 사울왕의 피팍을 받아 죽을 고비고비를 넘겨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네. 내가 사망의 엄치만 골짜기로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니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르시고 내네 잔을 넘치게,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좋은 이 다윗이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망의 잠을 잘까 봐 두려워했다. 이 말이. 이게 뭡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급한 문제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좌절되고 낙심이 되고.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면 이걸 사망의 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자꾸 일어납니다. 왜 나에게 기도한데 다른 사람 기도는 응답해주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싸늘하게 대하십니까? 원망, 불평이. 이거 사망의 잠이. 이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으심니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예. 로마스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일하는 모든 일들 을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라. 그걸 못 참고 내 때에 응답 안 받으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지금 당장 응답할 때도 있지만, 10년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11기야 20장에 보면 희석이야가 병들어 곧 죽게 생겼습니다. 이사야 선자가 와서 하나님이 너 데려간다 죽는다 니까너 집안에 유언해라 가버니까이 희석이야가 유언을 하지 않고 벽을 보고 통곡을 하며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40대의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의 주권자 희석이야에게 그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기도를 들었다고 전하라 그예 수한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너 빨리 가서 전하라 여러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운명 아닙니까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면 운명까지도 바꿔 버리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예정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나쁜 거는 좋은 것으로 바꿔줍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적각 응답해 주신 거예요. 적각 치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13년을 기도하는데 그 탕자, 어, 어거스틴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2년째 하나님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암브로시오스 감독이 와서 여인이여, 어찌 이렇게 슬피 우는가. 예, 내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12년을 기도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무 낙심이 됩니다. 모니카가 사망의 잠에 빠진 거예요. 낙심이 됩니다. 그때 암브로시오스 감독이 여인이요. 기도의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말 한마디 용기를 얻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위대한 초대교부가 이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응답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법입니다. 조지뮬러는 52년 동안 기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기 친구가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면 불쾌전의 믿음으로 기다리면 매달리면 가장 귀한 것을 응답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큰 기도 응답은 기다려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때에 달라고 조급하게 굴다가 사망의 잠을 잡니다. 낙담, 좌절, 원망, 불평해. 예.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십시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놓았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함이 마지막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천국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걸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은 이러지도 늦지도 않게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응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그랬어요.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스스 4장 2절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우리가 사망의 삶을 자지 않으려면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으려면요 감사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지만 응답 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때 응답 줄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면서 깨어있는 거예요 모든 기도 중에 감사 기도가 어떤 입니다 여러분, 이 주후 1세기 익나티우스 감독이 로마의 부도덕을 공격합니다. 로마의 죄악을 막 공격하다가 황제에 의해서 사형언도를 받고 그는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를 존경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길가에 토열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익나티우스 감독이 막 기뻐하는 얼굴로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내가 지금 영광의 왕 예수님께로 가신, 간다고. 내가 이 순교의 제물로 가는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사자들의 밥이 되어도 나는 찬송하며 갈 겁니다. 울어서 나의 마음을 상심케 하지 말고, 내가 이 영광의 길로 이 사자들의 심장이 떡겨 내 사랑하는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여러분이 박수치며 찬송을 불러다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어떤 고난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면요. 절대 사망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항상 임실되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감사와 찬송에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 마귀가 주는 영적인 사망의 잠을 물리치고 늘 깨어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대적들이 자기를 이겼다 이렇게 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우리 시편 13편 4절을 봅니다.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대적들이 자꾸 자기를 공격해요. 자기 마음이 흔들릴까 요동될까봐 이게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 요동이 될까봐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불레시의 군대가 있습니다. 자기를 피파하는 사울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믿고 의로운 길 가려는데 원수가 앞길을,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수록 사울왕은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 했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요, 나의 대적이 나를 이기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원수가 나를 이겼다 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이 의로운 길갈때 반드시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고 쓰러뜨리려 합니다 환경을 통해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미움을 당하게 하고 억울한 일 당하게 하는 거요 수모를 당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돼서 내가 수치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과 수모와 수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까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연단 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뚝 세워 이땅에 부흥의 선봉장으로 부흥의 내간에 불붙이는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잘 되는 것은 의로운 길 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여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사업이 잘돼도 좋은 차를 사도 좋은 집을 사도 자녀들이 잘되고 직장 생활이 불같이 부흥 일어나도요, 아주 시기하고 배가 아파하는 거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요, 대적에게서 우리가 부끄름을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통해 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어,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는요 돌보는 분입니다 절대 아버지는 자녀들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죽을 자리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자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룹 기억임을 받으니다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의 시작은요 그 기도의 대상이 고백의 대상이 누구냐를 알아라는 거예요 고백의 내용 기도 내용보다 내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도신경 주기도문의 대상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니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예.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옆집 아저씨처럼 도와달라 긴급구조 119 구조대처럼 왔다가 해결되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는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인 닥터 지바고가 있습니다. 그 닥터 지바고의 주인공이 타냐라는 이 타냐가 장군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군이 타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는 어떻게 헤어졌나? 예. 혁명이 일어나고 길거리는 불바다가 되고 사람들은 막 군중들의 일리들이 뛰고 몰려다니는데 그때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헤어졌습니다. 그 장군이 똑바로 얘기해라. 솔직하게 얘기해라. 아버지 와 어떻게 헤어졌느냐? 그때 타냐가 눈물을 걸썽이면서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았어요. 내 손을 놓고 군중 속으로 달려가 버렸어요. 그때 장군이 얘기합니다. 타냐, 잘 들어라. 그 사람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내 손을 놓고 도망친 로만노, 로마노프는 사실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다.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의 친아버지였다면 결코 너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친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놓은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그 손을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치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로 우리 위해 내어놓으시는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요한복음 10장 28절 응.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이라.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닥치든 여러분이 불을 잃으면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손을 우리에게서 놓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바로 살려고 하니까 이 아수르의 사내리 군대가 쳐들어와서 에워사스요이 아수르 왕이 랍사기를 통해 대변인을 통해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 왕 믿지 말라 백성들을 막 미혹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히스기야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여 보낸 이 글을 보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저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겠나이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자기의 위신을 체면을 살려달라 세워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저 이방인들에게 모독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적각 기도해서 다음날 나가보니 18만 5천이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될 때 적각 응답되는 성리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싸우면요.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는 세상 법정에 는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느낀 거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화평스럽게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잘 돼야 온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우리 조국 땅이 잘돼야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원수의 해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 가르지 않도록 일생 동안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등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다윗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후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편 5절 6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의뢰하여사우니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예? 다윗은 자기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했어요. 낙심할까 봐. 또 악한 원수들이 자기를 이기었다 할까 봐. 하나님 영광 가려질까 봐.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워했어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을 품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후대해 주셨어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시이로다여기서 후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말인데 선으로 보상한다. 이걸 풀으면요 받아야 할것 이상으로 예, 받아야 할것열배백 배로 나에게 후위 보상을 해 주셨다. 이건 참으로 큰 은혜다. 이런 뜻이 바로 가말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다위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응답이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치와 수모를 당함으로 대적들이 조롱하고 원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강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벌벌 떨며 나아가는 다윗에게 은혜로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10배, 100배로 하나님 축복하셔서 사망 염치만 골짜기에서도 찬송하게 하셨어요. 원수들이 보는 데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이 보는 데서 아예 대놓고 하나님 멋있잖아요. 유물을 사잖아요. 몰래 이스라엘 백성들끼리가 아니라 블레셋이 보는 데서. 대적들이 보는 데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의 길로만 걸어가면 사명만 잘 감당하면 이렇게 영향력 있게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끌려간 13년 연단 받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가. 아버지에게서 잊혀진 자가 되고 17세에 끌려왔어요 만 39세가 되었을 때 형들이 나타났어요 그 형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고백했습니다 형들은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우리가 죽이려 했던 팔았던 요셉의 애급의 총리가 권세가되신다 죽었구나 벌벌 떠는데 형님들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들을 나를 해롭게 하려고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변하여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해 주고, 처자식들, 형들의 처자식들 다 돌보았어요. 용서하고 애굽의 총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여 그들 앞에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되어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보여주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백성이,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살면 반드시 그 결과는 심은 대로 하나님이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자옥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쓴글 중에 마지막 남은 생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글 가운데 자신의 실제 경험담을 얘기했던 대목이 나옵니다. 어느 군형무소에 두 사람의 사형수가 있었대요. 한 사람은 전방에서 총기 난사해가지고 이 민간인을 몇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월남전쟁에 참전했다가 분노에서 동료와 말다툼하다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총으로 동료를 쏘아 죽였어요. 그래서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두 사람이 이제 사형언도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식욕이 왕성한 거예요. 죽는 것은 죽는 것이고 이 젊은 나이에 이 사람들이 잡혀와서 죽을 날을 기다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하잖아요. 식욕도 왕성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사식 도로는 사람도 없고,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 한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고기를 시큰한 번 먹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아, 그래, 이 대학교에 내가 해부용으로 내 시체를 죽고 난 다음에 팔면 돈을 준다 그러더라. 그럼 그러니까 죄수들한테서 그런 얘기 듣고 그래서 자기가 연락을 해서 이제 성금을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 가지고 이제 고기를 샀는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3만 원어치를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 먹고 싶은 고기를. 근데 옆에 있는 동료가 참 맛있겠다. 동료 재수가 침을 흘리면서 입맛을 다시면서 맛있겠다.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기가 어떤 고기인 줄 알아? 내 몸을 팔고 산 고기야. 내가 지금 내살 뜯어 먹는 거야. 이랬더니, 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숙연해지더래요. 결국 그렇게 고기 먹고, 그 사람은 얼마 후에 형장의 이슬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사형수 한 명은 그에게 남은 총재산이 15,000원이 있었대요. 15,000원. 근데 이것을 죽기 전에 고기 한번 실컷 먹고 죽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마지막 남은 생명인데 뭔가 내가 좋은 일 하나 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선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은요, 평소 교도소 안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았던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믿음이 썩 좋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갓 태어났는 사람이지만,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주셨다는데, 내가 이, 이 돈으로 만오천 원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이 교도소 안에 예배당에 가보니 강대상이 너무 낡았어요. 낡아서 껍질도 벗겨지고, 그걸 볼 때마다 안쓰러웠는데, 그 강대상 살 돈을 자기가 드려야 되겠다 15,000원은 얼마 안 되지만 강대상을 구입하는 데 서주세요 하고 그렇게 헌금을 바쳤어요 교도소에 돈을 좀 보태가지고 강대상을 멋있게 꾸몄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실을 사람들이 듣고 감동이 된 거예요 결국 그는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형이 됩니다 여러분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형되면요 그 감방 안에서 막몇 시간씩 뛴대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이게 인생입니다. 지연죄는 지연죄고, 사형수 되었다가 무기수로 떨어져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 여러분, 무기수가 되어서 이제는 언젠가는 석방 가능성이 있게 된 겁니다.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역경 속에서 선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생각을 쫓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후대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셨고 평안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신앙 간증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영의 생각을 쫓아가며 영의 생각을 택하여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원망하며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대적들이 나를 이겨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가슴에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